예전에 이제 우리 주택 살때 키우던 진돗개가 내가 학교에서 돌아보니까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엄마가 삼겹살 굽고 있는데 엄마 밖에 있던 진돗개 어디 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엄마 진짜 냉혈 아닌가? 어? 어떻게 별 피도 눈물도 없을 수 있지? 언제적 소리냐면 내가 저저번 주에 내가 엄마 집 갔다 왔잖아. 끌려갔다 왔잖아. 끌려갔다기보다는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가 데리고 갔어. 집에 가자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엄마랑 아빠랑 그 셋째 동생이랑 이렇게 본가 있거든요. 둘째 동생은 이제 여행하러 가고 거기에선 이제 내가 방송용 장비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서 완전히 휴식을 취하러 간 거잖아. 아니 근데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웃기거든? 시간 가는 줄 몰랐어. 한 5일 정도 있다 왔던가 그랬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 엄마가 이제 뭐갈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갔다 왔는데 내가 이제 돈을 벌잖아. 내가 단한 번도 엄마한테 정확한 내 수입을 공개를 한 적이 없어. 안 했었는데 그때 엄마한테 내역을 보여줬거든. 엄마가 이거 보고서는 엄마가 딸한테 얻어먹는 게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싹 사라진다 야 이러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용산역 가면은 막 특산물이랑 이런 게 엄청 많잖아. 서울 가면 서울에만 있는 뭐 이런 프랜차이즈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엄마 사달라는 거다 사줄게 그러는 거야. 엄마가 아니 그래 다사 그리고 내가 다 계산할게 그랬는데 엄마가 아싸 그러고서 어디로 가냐면 용산역에 어묵집 있거든. 어묵집에 들어가서 어묵을 막 골라. 아, 막 치즈 어묵, 새우 어묵, 모든 어묵 이거 막다 사가지고 이다 샀어. 그러면서 어묵만 산더미처럼 사서 딸이 돈 버는 걸 봤는데 좀더막 비싼 거를 살 만도 한데 엄마는 어묵이 진짜 좋아. 이랬어. 다 사가지고 그거 많이 사면은 보냉백이라 그래? 그거 준단 말이야. 엄마는 그것도 좋아. 엄마 저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아싸 그러고. 근데 이게 뭔가 내가 걱정돼가지고 좀 이게 싼걸산게 아니라 진짜 어묵을 그냥 순수하게 먹고 싶은 게그 다음날에 막 어디 나가서 이제 나랑 같이 막 산책 나가고 뭐 카페 같은 데 가고 해서 계속 어묵 타령을 해. 집에 있는데 아씨 어묵까지 올걸. 아 어묵 가지고 와서 이거 하나 먹으면 이거 딱 배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집에 있는데. 아니 엄마 집에 가서 먹어? 그러면 아이씨 이거 하나 가지고 올걸. 아이 배고파라 이러면서. 아 우리 엄마 너무 귀여워. 엄마가 사진첩 뒤지다가 너무 웃기다고. 아빠가 조금 그렇긴 할것 같은데 엄마가 빨래를 널고서 밖을 나갔는데 뭔가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거야. 그래서 어떡해. 아 밖에 빨래 널고 나왔는데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여보 지금 비 오니까 나가기 전에 그 빨래 좀 걷어주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가 에이씨 그 에이씨 알았어 그러고서는 이제 알았다고 하고서는 빨래를 걷었대. 빨래를 걷어놓고서는 갔대. 엄마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상남자 상남자 아니잖아. 엄마가 들어와서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찍었대. 그거 하나 걷기 귀찮아가지고 저걸 통째로 그냥 눕혀놨다고. 엄마가 들어와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러면 방 안에 그냥 옮겨놓는 거랑 무슨 차이야. 이거 눕혀놓으면 걷어놓게 되냐고. 그리고 또뭐 들었냐면 내가 아빠 그 이제 시계에 갤럭시 시계 사줬잖아. 갤럭시 그 액티브인가 뭔가. 근데 그거를 아빠 회사에서 알바로 일하는 애가 걔도 액티브를 끼고 있었나 봐. 근데 젊은 애가 끼니까 아씨 저게 좀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 아씨 저건 좀 금색이 들어있고 조금 더 비싸 보이는데 이렇게 막 꽁실꽁실 됐다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길래 내가 아빠한테 아빠 그 모델이 제일 비싼 거야. 그래서 아빠가 꽁실 그래? 그래 이게 제일 비싸?
그러면 이거 써야겠다 이러는 거야. 우리 아빠도 단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자마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자주 논단 말이야. 우리 아빠는 카페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막 친구랑 모여가지고 막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서 막 커피 먹고 막 이런 거 좋아해. 친한 친구 만나러 가서 앉아가지고 뭔지 알지? 아휴, 아 파리야 막서 팔이 아프네 막 이거 이거 아 팔이 무겁네 막 이러면서. 근데 아빠 친구도 근데 만만치 않거든. 찐친이라 친구가 딱 보고서는 개새끼 뭔 지랄이야 막 이러면서 이게 뭐 왜 그래 라고 물어봐 줄만도 한데 바로 그냥 쌍욕 박아버리기. 역시 충청도다. 맞아, 그 얘기도 있다. 맞다. 엄마랑 이렇게 밥 먹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주택 살 때 키우던 진돗개가 내가 학교에서 돌아보니까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엄마가 삼겹살 굽고 있는데 엄마 밖에 있던 진돗개 어디 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 그거 팔아서 지금 이거 삼겹살 구워 먹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엄마 진짜 냉혈 아닌가? 어? 어떻게 별 피도 눈물도 없을 수 있지?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니 근데 요번에 올라가서 밥 먹으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 사실 그거 판 게 아니라 문 앞에서 주인 보고서는 픽 쓰러져서 늙어 죽었는데 그거 이렇게 엄마가 안아들고서는 묻어주고까지 왔대. 아니 근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걸 팔아가지고 삼겹살 사왔다고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오히려 그러면 충격받을까봐 그렇게 얘기를 했대. 정대라고.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 나는 엄마가 그때 나는 그 당시 엄마 그 얘기를 했을 때 엄마 아니 진짜 피정 눈물 없는 맹그런 줄 알았다고. 동심을 파괴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 그 예전 감성이 있잖아. 그 예전에는 그 막 좀 반려견을 막 애지중지하지 않을 때였거든? 뭔지 알아? 옛날에 이제 좀 못 살던 시절에 진돗개는 이제 대문 넘어 들어오는 도둑이나 막 이런 거 좀 방지하는 용이었고 그 이제 사료 말고 남은 저거 줬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몰라서. 근데 엄마 딴에는 그때 괜히 정 붙여가지고 막 계속 막 울고 막 그럴까봐 팔았다가 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나는 고작 10살밖이었는데 그냥 도망갔다고 하거나 좀 더 다른 방도가 있지 않았을까? 너무 극단적이지 않았나.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썰들이 또 잔뜩 있거든? 사진도 있거든? 근데 또 이제 엄마 아빠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게 참 이건 얘기할 수가 없네. 진짜 역대급인 것들 많은데. 아 사진들 되게 많아. 아빠랑 동생이랑 똑같은 색깔 속옷 입고서는 같이 누워있는 사진들도 있고 막 내가 그걸 보고서는 어? 나도 다 벗고 다니겠다고. 구독 눌러주세요. 아 또 예뻐 잘했어. 칭찬도 해줄게요. 많이 예뻐해주세요. 또 딱 싫어 싫어.